최근 유학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학이라 함은 대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어학연수를 떠났다면 최근에는 60대 이상 시니어들이 여행 겸 어학연수를 하며 인생 제2막을 설계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유학을 가는 이른바 시니어 유학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평생 일하느라 여행이나 공부를 챙기지 못했던 시니어 분들이 은퇴 후 시간을 남다르게 보내고 싶어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나 60대 나이에 유학을 가서도 학창시절 때처럼 서로 경쟁하며 기싸움을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최근 교육 트렌드 중 하나인 시니어 해외 유학이라는 이러한 사회 현상을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와 시니어 유학을 가는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알찬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한 바른 지침에 대해 스승님께 가르침 청합니다. 시니어 유학을 간다라는 이름을 잘 만들었는데 왜 모양을 잘 만들어 욕을 안 먹으니까 유학을 간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알아야 돼. 그래 손가락질을 할 거는 손가락질을 해야 되고 요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른 거는 바르게 돼야지. 시니어 유학파들이 누구냐 하면 자리를 좀 높은 자리에 있다든지 어디에 활동하면서 조금 내가 돈 꽤나 모았다든지 재물은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놀 데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거 핑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학 간다는 핑계로 돈 쓰고 놀러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놀 데가 없어. 어떻게가 놀면 손가락질을 받기도 겁나고 이렇게 외국으로 놀러 가는 거예요. 이 지금 외국으로 너희들이 가서 지금 이게 돈을 뿌리면서 노는 이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 백성들의 피아땀으로 너희들한테 바쳐준 이 결과물이에요. 이것이 백성의 피아땀이란 말이죠. 우리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른이 있고 어른이 있고 나이 들어 늙은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 거라. 어른은 누구냐?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사해서 내가 할 일을 내가 하고 계신 분들. 이분은 이사의 어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든 늙은이는 누구냐? 내가 나이가 들어 이제 내가 뭘 할 거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사람을 늙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늙은이. 에? 늙은 사람. 그럼 정신이 살아있으면 늙은 사람이 안 돼요. 어른이 되지. 우리는 말이죠. 나를 키우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나를 크는 모습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자랍니다.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갖추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제 자라가지고 이게 바르게 돌아갈 때 이야기를 내가 풀어주면 10대, 20대, 30대까지는 내가 지식을 갖추고 교육을 갖추고 재주를 갖춤에 자라는 시간이에요. 자라는 건 누가 도와주냐? 부모가 도와주고 사회가 도와주고 하늘이 도와줍니다. 자라는 시간이에요. 이제 자라는 시간에 왜 우리 젊은이들이 힘드냐? 지식을 갖추고 재주를 갖추고 교육을 받고 자라는 게 아니고 지금도 돈 벌라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공부하려고 성장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고 그러고 자리를 탐하고 이러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라는 거는 뇌를 가르쳐 진량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40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시험을 칩니다. 자연에서.
이제 시험을 치는데 어떻게 시험을 쳐냐? 사람 인연들을 보내주는데 30대까지 보내주는 인연이 틀리고 40대 보내주는 인연이 달라요. 시험 치는 거는 사람을 보내가 시험 치는 거예요. 인연법으로 질량이 맞는지 네가 약한지 네가 높은지 이 시험 다 칩니다. 그래 돈을 좀 벌어놨다고 껍적대는 사람은 질량이 약하죠. 질량이 좋나요? 이런 사람 질량이 약하니까 누가 시험 치러 오냐? 사기꾼이 딱 와요. 사기성을 가진 사람이 딱 와서 시험을 치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질량이 약한 거예요. 당해.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시험 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건 좀 더 시험 치고 있는 중이라니까. 네가 가진 거를 전부 다 뺏어가는 것은 걷어가는 거 질량 약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 내가 뺏겼으면 그 사기친 사람을 막 욕을 하고 달라들면 그 너 덜 뺏겼구나. 다음에 누가 와가 또 남은 거 또 뺏어가. 내가 이거 한번 뺏기고 나서 반성을 하면서 내가 참 못난 게 여기서 표가 났구나 이러고 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뺏긴 거 더 이상 줍니다. 이게 시험 치는 거야. 그래 40대 시험을 봐가지고 사람을 많이 얻었다고 이렇게 그 자랑하는 사람은 사람한테 치여가지고 네가 다 주저앉을 것이고 재물을 많이 가졌으면 재물로 해가지고 네가 다 주저앉을 것이고 뺏기고 주저앉아. 그리고 재주를 갖춘 사람이 네 잘났다고 하면 그 재주 때문에 네가 망할 것이고 모든 40대 시험을 딱 쳐가지고 우리가 50대가 되죠. 50대가 되면은 40대 시험 친 만큼 갖고 50대를 가는 거예요. 남은 분량으로. 40대 뺏길 거 다 뺏기고 50대를 가고. 50대 가면 50대의 중고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 인생 사는 거예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을 안 받았다. 그러면 인생 살 게 없어. 그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하면 좋겠노 하는 거라. 요래가. 생각이 뭘 하면 되겠노. 지금 뭘 하면 되겠노 해갖고 할 게 나와요. 너는 다리 짚으면 헛다리 짚는 거야 지금. 아니 50이면 지천명이 돼갖고 이제 어른이 된 나이인데 이때 뭐를 하면 좋겠노라고 할 게 없다면 당신은 지금 정지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런 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될지 공부를 해야지 뭐 하면 좋겠노 하고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갈 길을 모르면 공부를 해야지 그래 갈 길을 잡아야 될까인가 봐. 이런 것들을 알릴 데가 지금 없는 거야. 그래서 헤매. 그러다가 한 10년 헤매니까 60대 되죠. 50대 돼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니어 유학 가요? 잘 생각해봐. 50대는 안 가요. 50대는 그렇게 헤매며 뭘 할까 말까 헤매다가 할 게 없으니까 60대 되니까 돈이 좀 쌓여 있는 사람이 돈 서러 가는 거예요. 그 유학 간다고 이름으로. 뭔가 하는 척 하러. 이게 지금 시니어 유학입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그래갖고 애국 가갖고 자리 잡아갖고 내 돈 쓸 만큼 잘 되면 거기서 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 까묻잖아요. 그럼 돌아와요. 까무시면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왜 애국 가서 돈을 다 뿌리냐. 여기에 다 뿌릴 데가 없어요. 돈을 가진 돈을 여기에 뿌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애국 가면 놀면서 뿌려. 그러면 애국에 뿌리면 잘못하는 거냐. 잘하는 겁니다. 인류가 우리 백성입니다. 미국도 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잘 키워야 돼 앞으로.
이때까지 너희들이 성장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잘 이끌어줘야 돼. 네덜란드도, 러시아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앞으로 미래예요. 그 백성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쓰면 어때? 우리가 여기서 뭔가 우리가 인자를 못 만나갖고 지금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성장을 해 있다 이러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는 했지만 잘 모르면 우리가 그런 분한테 찾아갑니다. 그래 산사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해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큰 공부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지금 지도자들이 이게 도인들이 많이 나서면 그 도인들한테 우리가 조금 모지르는 사람은 같이 그쪽에 공부하러 가고 다 해요. 그게 이제 태권도 이런 그 저 우리 도인들은 그런 거를 마련해 놨어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이렇게 뭔가 활동할 때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다 했는데 이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움직이는 게 그게 시니어 유학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유학 안 가요. 있는 자들이 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못 찾은 거죠. 유학할 돈 가지고 이 세상에 바르게 내가 활동을 하면 존경받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르게 활동을 하면. 그런데 그 경제를 가진 사람들이 유학을 간다라는 이름을 할 사람들은 전부 다 지식자들이고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잘해야 이 국민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연구를 한다, 뭐를 한다, 이런 것들을 못 마련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래 내서 재단을 열어갖고 연구를 한다면 유학 안 가도 됩니다. 이런 걸 누가 이렇게 지도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만큼 할 일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할 일 없다고 지금 유학 가고 시간 낭비를 하면 전부 다 거기서 다 뺏기고 딱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진 재산 다 뺏기고 돌아올 때 대접받느냐? 천대받습니다. 그래도 나는 미국물 못다고 말하기도 조금 창피합니다. 앞으로 가진 자들이 인생을 사는데 도망가면 안 된다. 내가 가진 것 요만큼 조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른이 됐다면 당신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 연구를 시작을 해야 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 말은 해 주기도 할 것이고 이런 걸 할 테니까 지금 우리가 그 가도기를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여기는 기자들이 아주 방송에서 나와갖고 촬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뭐라 그러네 역술인이라고 몰아붙여가지고 방송에도 못 나오게 만드는 등신들 아니에요 이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할 시간을 곧 만들 테니까 이제는 사회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은 누가 이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 다 만들어 갈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